공만 간척지에 다른 작물을 재배했다 농민들이 수혜를 입어 보상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보도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농식품부가 피해 조사에 나서 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이어 이제는 농촌 들녘에 병해충이 급성입니다. 병해충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해안 해상에서 선박 충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 부주의가 주된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역 시군이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고 지원을, 순천시는 기적의 숲 조성을 위한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고흥만 간척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농식품부가 조사에 나섰고 전라남도와 고흥군도 대책 마련에 들어가 간척지에 다른 작물을 재배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했던 농민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습에 약한 수단그라스 종자들이 빗물에 잠겨 올여름 수확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뭐 한순간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한순간에 된 게 뭐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도내에서 이번 비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고흥과 영광, 해남. 특히 고흥만 간척지 피해가 컸습니다. 피해 면적만 700여 헥타르. 대부분 정부가 쌀 과잉 생산을 해소하기 위해 헥타르당 평균 300여만 원을 보조해주는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사료작물을 심었던 곳입니다. 농식품부가 곧바로 현장 조사에 나섰고 전라남도와 고흥군도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농민들은 타작물 피해 지침 완화와 간척지 임대료 감면, 배수관문 신설과 농업직불금 지급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사료작물의 경우 수확 이후 조사료용으로 가공한 사일리지를 확인해야 했던 조항을 파종 사실과 함께 자치단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해주면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침을 고쳤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서 또 대파 때를 받을 수 있고 또 피해가 좀 적은 데는 농약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집계를 내가지고 지금 전라남도를 통해서 제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헥타르당 133만 원의 대파대와 52만 원의 농약대가 지급될 전망입니다. 간척지 임대료도 일정 부분 또는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배수관문 신설은 물론 신임 군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농업직불금 지급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논타작물 재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다 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지역에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순천과 광양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기록한 데 이어 전남 동부 지역에는 이번 주말까지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열사병 등 온열질환은 물론 농작물이나 양식 생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당국이 지방선거 선거비용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비용 보전을 청구한 정당과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 누락과 축소, 업체 리베이트 수수 등 위법사항 여부를 조사하고 오는 11월까지는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내역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당선자의 당락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정의당이 소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성명서에서 이번 11대 도의회에 정의당 의원 2명이 입성했다며 의원의 특권을 버리고 주민 참여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당은 또 의장과 상임위원장 모두 여당으로 구성된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견인차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선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안전 부주의가 가장 큰 사고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소형 어선 한 척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난 9일 고흥 앞바다에서
낚시어선 두 척이 충돌해 7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일에는 여수 낭도 앞바다에서 9톤급 낚시어선이 암초에 부딪혀 승객 3명이 다치는 등 이틀 만에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해상에서 선박사고로 숨진 사람은 올해만 벌써 3명. 모두 81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 동안 사고 발생 건수가 2.5배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1.5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에 가장 취약한 어선이 전체 사고 선박의 30%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5톤 미만의 소형 낚시 어선이 가장 많았습니다. 해역별로는 전체 사고의 절반가량이 남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산당국은 안전부주의를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사고는 대부분 인적과실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특히 충돌사고와 기관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항해 중 경계와 출항 전 기관 점검을 철저히 하실 경우 해양사고의 50%를 감소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4월 낚시어선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선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사고에 따른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수부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어민들이 참여할 강제 조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선박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시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의 국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허석시장은 오늘 대전광역시와 세종시의 정부부처를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지역 현안과 공약 사업들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요청한 주요 사업비는 기적의 숲 조성과 마그네슘 연구센터 사업비 등 700억여 원이며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9월 국회에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여수시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고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경도 진입도로 건설과 박람회장 내 회의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 권 시장은 지역관광 활성화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공영주차장 확충과 도로 개설 등 시민 불편 해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올해는 물 걱정 없이 농사짓나 했더니 이번엔 병해충이 극성입니다. 고온의 습도까지 높은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농과 밭에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친환경 벼 재배단지. 5월에 모내기 한 뒤 요즘은 새로운 줄기가 한창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푸르러야 할 모의 밑둥과 줄기가 노랗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화명 나방 유충이 침투한 줄기가 죽어가고 있고 벼 줄기 밑부분의 즙을 빨아먹는 먹놀인재, 벼 물바구미까지 병해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육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량 피해 굉장히 많이 받게 되겠고요. 비가 그치고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병해충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먹놀인재는 전북과 충청 지역 등 전국의 논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단지에서도 그 친환경 제재를 이용해서 방제해 주시면은 특히나 이 충 종류는 방제 효과가 높기 때문에. 수확을 앞둔 고추밭. 불과 사나흘 사이 군데군데 잎이 시들고 말라 비틀어진 고추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장맛비가 내린 뒤 역병이 돌고 있는데 탄저병 발생도 우려되는 등 밭작물도 장마의 후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있는 것이야도 약 한 뿌리야도 쳐갖고 또 따야지요. 그냥 못 따지요. 상황이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농촌진흥청은 벼농사는 먹놀인재와 입도열병, 밭작물에는 역병과 탄저병 주의보를 내리는 등 병해충 예찰활동 강화와 방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본격적인 새 꼬막 참여철을 맞아 해경이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여수 여자만과 등량만 일대에서 천여 명의 인력이 동원되는 새꼬막 채묘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해 새꼬막 채묘 기간은 저수온 등 이상기후로 인해 수정란의 생성이 더뎌 지난해에 비해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말 연양동의 한 편의점에서 숙취 해소제를 훔친 혐의로 순천시 공무원 57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편의점 주인이 바쁜 틈을 이용해 네 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내년 말까지 4억 원을 투자해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에 최종 선정돼 확보한 국비 2억 원 등 총 4억 원을 들여 고흥읍내 골목길에 CCTV 카메라와 방범시설물, 스토리 벽화 등을 설치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특히 낙후 주거지 정주여건 개선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 도시재생 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침체된 산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촌진흥 10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발표한 산촌진흥 10개년 계획을 보면 매력있는 산촌과 융복합의 산촌, 체험휴양산촌과 상생발전 산촌 등 4개 전략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국비와 지방비 760억 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전남 지역의 산촌은 17개 시군 53개 읍면 540개 마을이며 면적은 31만 헥타르로 전남 전체 면적의 2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백운산 4대 계곡에 대한 정비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피서철을 맞아 백운산 4대 계곡을 찾는 행랑객들의 편의를 위해 다음 달 19일까지 백운산 4대 계곡 운영 관리 계획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백운산 4대 계곡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민원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부 고혈압 치료제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된 가운데 지자체가 고혈압 환자들에게 치료제 재처방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는 문제가 된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약을 재처방받고 부작용과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돼 판매와 제조가 중단된 고혈압 치료제는 115개며 이를 처방받은 환자들은 전국에서만 1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양시가 제70주년 재헌절을 앞두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17일 재헌절을 맞아 태극기가 개양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섭니다.